안녕하세요. 브리지 코리아입니다. 지금 입고된 차량 2250D 모델, 네, 2250D 모델인데, 썬팅 입고가 되었어요. 썬팅 시공될 필름은 반반사 필름이고요. 반반사 필름으로 시공을 하면은 어떤 느낌일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반반사 필름으로 시공을 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왜 요즘 반반사 필름 시공이 많은지, 자,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벤츠 E클래스 반반사 필름으로 썬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썬팅 시공하는 거는 뭐 영상을 여러 번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반사 썬팅으로 시공을 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이 차량의 그 고급스러움, 훨씬 차량이 더 고급스럽고 더 비싸 보여요. 비반사 필름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반사 썬팅보다 태양열 총 차단율, 스펙이라고 하죠. 스펙이 좋아요. 일단 적외선 차단율도 좋고요. 그 다음에 가시광선 투과율도 좋습니다. 여름철에 똑같은 차량을 놓고 비반사 필름 썬팅을 해놓은 차와 반반사 썬팅을 해놓은 차는 실내에서 이 온도가 달라요. 온도가. 그리고 비반사 썬팅 같은 경우는 이 썬팅지가 열을 먹고 머금고 있어요. 머금고 있기 때문에 실내에 타고 있을 때 앞유리, 옆유리에서 이 열기가 이 차주, 운전하는 오너한테 막 전달이 됩니다. 굉장히 뜨겁죠. 근데 이 비반사 썬팅과 다르게 이 반반사 썬팅은 이 열을 머금는 게 아니라 이 열을 반사를 시켜요. 이렇게 반사를 시키기 때문에 확실히 열이 덜 받는 거를 실내에 있을 때 사람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썬팅은 이 고급스러움, 전체적인 이 고급스러운 느낌, 이 고급스러움과 더불어서 전체적인 스펙, 차단율,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그 다음에 열 차단율, 태양열 총 에너지 차단율, TSER, 네, 이 열 차단율이 높기 때문에 반반사 썬팅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급스러움의 끝판왕이죠. 벤츠 S클래스가 세단의 끝판왕입니다. 벤츠 S클래스 등급이 높은 모델들은 썬팅을 안 해도 유리 자체가 이런 유리예요. 유리 자체가 이런 색깔의 유리가 나옵니다. 썬팅을 안 했는데 이런 색깔의 유리예요. 순정으로 굉장히 고급스럽죠. 그래서 반반사 썬팅을 시공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이 클래스 시공은 이렇게 반반사 썬팅지로 시공이 되었고, 저희 브리즈 윈도우 틴트 시공을 하시면 이렇게 약간 그 녹색빛을 띠면서 이런 컬러가 나오는 게 바로 저희 브리즈 윈도우 틴트 제품입니다. 자, 브리즈 윈도우 틴트 반반사 썬팅 이 골드 제품은 전면, 측면, 그 다음에 썬루프까지 이렇게 시공 가격이 있는데, 가격은 이제 100만원이고요. 저희가 이제 썬팅 시공을 하시게 되면 현재 약 30% 정도의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적외선 차단율, 그 다음에 태양열 총 에너지 차단율 보시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거하고 요거,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외선 차단율은 어떤 필름이든 99.9가 나오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자, 요거 두 개 제일 중요해요. 요 두 개 지금 68%대, 70%대 가까이 나오죠. 스펙이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적외선 차단율 80%대 엄청 높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대비 스펙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저희 브리지 코리아 전국에 16군데 매장이 있고요. 1688-2526 전화를 거셔가지고 가까운 지역에 번호를 누르시게 되면은 그 해당 샵으로 바로 연결이 되니까 문의 또는 예약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반반사 썬팅 시공 후에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스펙이 어떤지 이런 걸 한번 보여드렸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